가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4회 컴백 가요제 4회를 맡은 10분 윤정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박수가 이렇게 작으시면 시작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동백가요제 본선 시작에 앞서 먼저 네, 우리 초대 가수가 우리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네, 아, 네 초대 가수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아, 우리 동백가요제가 네, 좀 특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 많은 가요제가 있긴 합니다만 네, 저희 특별히 동백가요제에서는 특별한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네, 대상, 금상, 은상에게 신곡을 한 곡씩 드립니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예, 그래서 오늘 각 수상하신 분에게 받는 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가 옆에서 주관하는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분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신곡 한 곡, 그리고 금상에게는 상금 50만원, 그리고 신곡, 은상 한 분에게는 30만원과 신곡, 그리고 이 대상, 금상, 은상에게 모두요, 가수 인증서와 트로피를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동상, 그리고 장려상, 인기상, 가창상, 등 예, 많은 상이 준비되었는데요. 이분들께는 1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한 동백 가요제였습니다. 아, 네, 특별한 네. 우리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들이 이렇게 곡을 주신다는 네, 그렇죠. 그런 영광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동백 가요제 본선 네, 시작에 앞서 네, 심사위원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로. 네, 먼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부산지회 가수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노명호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요. 사단법인 한국가요작가협회 부산지부 현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동의대 음대 교수로 네, 부설 네, 동의대 음대 교수로 이기대 처세남금 예, 곡을 만곡을 예, 작곡하신 우리 윤길중 우리 회장님 심사위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우리 김성덕 작사 작곡가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수백여 가곡을 작곡 작사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한국 가곡 음악 작가협회 협회장을 역임하신 김성덕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항조 예, 아버지란 이름으로가 11월에 음원 음반으로 발표 예정인데요. 조항조 아버지란 이름으로 이해란의 찔레꽃 소녀, 기장사나이, 부산남자들 예, 수많은 히트곡을 지금 예, 제조하고 계신 보온작가협회 부회장님이신 이송 작곡가님께서 네, 심사를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공정한 심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제부터 본선 가요제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 초대 가수 공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